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명호입니다. 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 소식이 눈에 띄고 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기존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지던 50%, 60% 정도의 굉장히 무거웠던 이 세율이 6%에서 38% 정도의 기본 세율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건축 시 한 아파트를 두 채로 쪼개서 분양받는 것도 가능해지지만 이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또 하나의 세금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얻어갈 혜택 그리고 피해야 할 리스크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을 위해 발빠르게 뛰는 정보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알찬 정보 가득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여러분과 전화상담 새 벽두부터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해드릴게요. 02-2077-6330번 연락 주시고요. 또 문자도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10원, 50원 안 받습니다. 02-797-0300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전화상담 시간 꾸려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참 욕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셋값도 미친 전셋값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정말 끝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 한 해에는 멈춰줄 수 있는 건지 그게 네. 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작년에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미친 전셋값이라는 용어가 가장 핫했죠. 네, 핵심적인 용어였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작년 한 해만 놓고 봐서 전셋값이 뛰어오른 게 아니고요. 꾸준히 4년 전, 5년 전부터 해서 전셋값이 이렇게 올랐다는 부분은 같은 경우는 반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집을 사지 않으려는 경향이 이렇게 많아지고 어떤 그거에 따른 공급량이 적은 대비해서 수요층들이 너무 전세만을 찾다 보니까 네. 이렇게 생긴 현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얼마만큼 또다시 작년처럼 거래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전월세 대책을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렇게 정책을 내놓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이 전세입자가 조금만 그 반전세식으로 전세금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월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닫혀진 마음에서 시장 반응에서는 조금씩 문이 열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월세 비율 자체가 네. 현실적으로 은행 금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간다면 충분히 월세 금액을 감소하고라도 이렇게 전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전세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매매시장 아니면 반전세시장으로 해서 어느 정도 와야 되는 분위기가 올해 안에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세금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시장 그 영향상, 동향상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한 3%, 작년에 한 5%에서 6%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올해는 그 절반인 한 3% 정도는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루빨리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서주길 저희가 정책적인 뒷받침도 또 뒤따라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연락 주셨는지 전화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일로 연락하셨어요? 다른 면에서 제가 2년 전에 마포 신공덕동에 있는 네. 현대 아이파크를 분양을 받았거든요. 아, 네네. 분양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공이 돼서 제가 전세를 줬는데 네. 이걸 어떻게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립니다. 아, 네. 현재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 이 전세금 어느 정도 주셨나요? 네, 3억 5천 들었습니다. 3억 5천 정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신공덕동의 현대 아이파크 2012년에 분양을 받으셨고 현재 전세를 주고 계신 상황이고요. 예, 맞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일단은 그 지금 신공덕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 공동 역세권에 있어요. 입지적으로는 공동역 자체가 워낙 그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가는 거죠. 5호선, 6호선, 또 신경의선, 또 인천공항철도까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교통 환경은 너무나 좋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교육 환경이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 그 공동역을 중심으로 한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시세는요, 신축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더더군다나 큰 단지다, 작은 단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아이파크의 장점이 있다면 일단은 작년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신축이고 단점이 있다면 한 2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수는 작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옆에 그 신곡동 레미안 3차라든지 레미안 1차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이제 그 몇백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 단지와 어울려서 나홀로 아파트라는 입장으로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축 아파트로서의 그런 입지적인 모습이 훨씬 적극적으로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 거기 주변에 24평이 없다고 해서 네. 24평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도 맞는 게 이 일대 이제 좀 큰 평형, 30평대나 40평대들이 많은 반면에 20평대들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지금 24평 대비해서 3억 5천인데요. 전세 금액은 또 4억 가까이까지 올라갈 거예요. 예,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올라갔는데 자, 근데 이제 전세 만기 시점이 입주한 게 작년이니까 2015년인 한 1년이 더 남았겠죠. 예. 그 상태가 사실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은 그 투자 성향보다도 실수요자 분들이 이렇게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전세를 놓고 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값을 못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우선은 내년을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예. 일단 장점적으로는 뭐냐면 교통 환경 개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신경의선이 이쪽 공동역을까지 왔는데 여기서 효창공원역하고 용산까지 이어지는 게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또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대략적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을 때 한 5% 정도는 더 매매 금액 상승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년 정도가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좀 더 나은 모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까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아파트냐 오래된 아파트냐에 대한 가격 편차가 이렇게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동역 인근 아래쪽에 한강변에 그 용강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 올해 중반이라든지 올해 말 정도에 또 대거 입주를 하거든요. 또 위에 같은 경우도 그 아이언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수요층들이 충분히 더 이거보다 더 신축이거나 또 좀 대단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층을 뺏긴다면은 즉 그 다시 찾아올 2017년 같은 경우는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2015년인 내년쯤이 절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거주를 안 하고 이제 전세를 끼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마 시세적으로는 한 5억에서 5억 1천 2천 요 정도 될 거예요. 예측컨대 한 5% 상승이라 그러면은 5억 3천에서 많게는 5억 5천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세가 제 말대로 가격에서 올라서줬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연락을 주셔서 그때 과감히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2년을 또 더 보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보유예요. 네, 시청자님.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추가 주변 지역에 대한 공급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중기적으로 한 1, 2년 정도 보유는 괜찮다 하셨거든요. 네, 좀 들고 계시다가요. 혹시나 시장 상황이 좀 변하고 있다 싶을 때 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전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전화하셨어요? 아, 지금 저희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네. 예,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어떤 아파트일까요?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네. 네네. 네, 태형 대시향 아파트. 태형 대시향 아파트. 아, 태형 대시향 아파트요. 네.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아, 3년 전에요. 3년 정도 됐고요. 아우, 상봉동.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태형 대시향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자, 이쪽 상봉동에 위치한 네. 그 태형 대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 입주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네. 세대수가 한 600세대 정도 되고. 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봉화산이라고 있죠. 네네. 그 주변에 신내동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와 어울려서 그래도 네네.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입지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네네.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아. 현실적으로는 왜인고 하니 네네. 지금 항상 그 어떤 주택을 구입하려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 신축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 근처에 신축이라 한다면 그 남양주에 있는 그 별내 택지지구를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별내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경춘선 지하철역 그 별내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교통 환경적으로는 여기보다는 못합니다. 여기는 물론 서울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네. 경기도 남양주시고요. 네네. 더더군다나 거기 같은 경우 별내지구 같은 경우는요 기반 시설 즉 그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정비가 되질 않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살면서 조금 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회귀를 한다, 다시 서울로 좀 접근을 하겠다라는 측면의 심리적인 변화에 있어서 이쪽 상봉동이라든지 이 신내동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그 주거 택지지구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즉 그쪽에서 전세를 살다 가래도 조금 서울 쪽으로 좀 다시금 회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의 장점이 또 있고 네. 또 하나 일단은 그 지금 2003년 그 입주를 했는데 인근에 보면은 90년대 입주한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나마 신축 아파트예요. 물론 네. 요거보다 더 그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도 있지만 90년대 그 입주한 아파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마저도 장점이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네. 지금 600세대 중에서요. 보면은 이제 20평대가 네. 지금 한 100여 세대밖에 되질 않아요. 네네. 항상 요즘은 그렇습니다. 한 세대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소형평이다 대형평형의 공급의 희소성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건을 체크를 해도 지금 대부분이 30평대 아파트는 나와 있으되 20평대 아파트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공급 대비 수요층들이 오히려 더 찾기 때문에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어떤 희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 그 지역적으로 이 망우역 근처가요. 네. 상봉역하고 맞물려서 지금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네네. 그런 상태에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라는 주거지역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업무지역을 조금 이렇게 강화시키겠다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 계획이 조금 이렇게 밀도 있게 갈 거예요. 그런 사업이 조금 본격화된다 싶으면 그때를 절정기라고 생각해서 내년이나 후년쯤이 그 시기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고 네. 또 팔고 나면 또 어디론가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하게 된다면 일단 7호선 라인이 좋긴 하겠지만 네네. 오히려 7호선 라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오르는 폭하고 지금 이쪽에 그 상봉동에서 가격이 오르는 폭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내 신도에서의 이주 수요라든지 자체 어떤 개발 계획 망우역 근처에 그런 네. 계획에 의해서 좀 투자 겸 거주 겸 이렇게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매도 시점을 잡는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이고 되고요. 네. 분명히 어떤 사업이 망우역 근처에서 좀 가시화될 때 제 말씀대로 가격이 좀 점프를 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네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네. 긍정적인 결과를 들으셨네요. 한 1, 네네. 2년 더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좀 들고 네네. 계시다가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그때 대표님과 제가 다시 상봉시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이요. 상당수가 다 앞으로도 좀 괜찮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셔서 기분 좋아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쭉 꾸준히 방송을 해오면서 네. 이렇게 괜찮은 구역, 좀 그 어떤 매도를 권유를 했다거나, 체인지를 권유한 분하고 이렇게 좀 약간 보유를 권유하는 비율로 따진다면 네. 한 20-30% 정도만이 제가 조금 계속 보유 한 2년 정도 네. 더 보유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좀 특별한
케이스 같고요. 네.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봤을 때 시장 동향상 그냥 막연하게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단지 지역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는 내용을 유심히 살펴서 아 그런 요인이 좀 내 구역만큼은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네.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매도 타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호재거리가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알고 가는 시간이 바로 이 전화상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 역시 좀 기분 좋은 결과를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를 연락하셨어요? 아, 지금 네? 집을 올해나 내년 안에 팔고 싶어서요. 네네.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요. 아, 그럼 어떤 집인지 주소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 인천시 남동구 네? 논현동 한화 에코메트로 7단지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화 에코메트로 7단지요. 예, 한화 에코메트로 아, 한화요. 7단지. 네, 그럼 현재 지금 거주 중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중이시고요. 자, 올해나 내년 안에 매도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네. 대표님, 이 가능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자, 우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지금 인천 그 논현 택지지구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가 이제 3년 됐죠. 2010년 네네. 정도에 입주를 다 했으니까. 근처에 그 남동 산업 공단이죠. 이 인더스파크라고 네. 하는 산업공단 배후에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굉장히 풍부해요. 네. 자, 반면에 이제 집값이 오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공급에 대한 희소성이 있느냐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집값이 오르기에는 어렵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왜냐하면 일단은 그 지금 한 3년, 4년 차 되는 아파트이지만 그 뭐 입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기는 한데 네. 새로이 경쟁할 수 있는 백옷 도시개발이라고 있죠. 네. 네, 그 아래쪽에 네. 거기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신축의 이미지는 좀 빼앗길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어떤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2012년도에 네. 그 수인선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교통 호재가 있을 수는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아래쪽에 그 4호선이 연장되는 그 서울로의 접근선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층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더더군다나 남동 인더스트리 그 좌측에 또 보면은 이제 원인 지역 근처가 있죠. 1호선이라든지 이렇게 수인선이 되는 곳이 더블 역세권인데 그 근처에 있는 노후된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이요. 굉장히 시세가 낮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네네. 전세 비율은 굉장히 높고 네.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우선은 매매 금액 상승은 전세 금액하고 매매 금액, 즉 전세 비율이 얼마만큼 높이 올라져서 매매로 전이될 수 있느냐를 따져서 매매 금액 상승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봐서는 이쪽 지역의 전세 비율이요. 대체적으로 한 65% 정도예요. 즉 네. 70%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매매 금액은 그대로인 채 전세 금액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매도 타이밍을 찾는다면 내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거주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거주라는 측면에서 어느 쪽으로 갈 계획을 하신다면 네.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팔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여라도 꼭 내가 이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네. 여기 말고 더 네. 나은 그 입지, 여기보다 더 시세 차익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이사를 하셔도 괜찮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기보다 못할 것이다. 네. 여기는 그게 금액은 그대로일 텐데 지금 이사 계획하시는 곳이 더 금액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말리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사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결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가격은 똑같을 것이다. 매매 금액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가격이 막 크게 뛸 것 같은 그런 호재는 딱히 없는 지역이다 하셨거든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투자처 이 염두에 두시는 곳이 있으시다던가 혹은 생겨나시면요 그때 한 번 더 전화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시간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전화를 이어가는 동안 문자로도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일지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58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수원 인계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한 8% 정도 되고요.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라는 궁금증이시네요. 자, 제가 이제 대표님께서 상담하시는 동안 이 문자를 좀 보고요. 수원 인계동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오피스텔이 가동률이 꽤 괜찮다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수원 인계동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수원 뭐 중심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 좋은 장점이 있다면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작년 즉 그 2013년 5월 31일부로 해서 주차장법 강화에 의해서 새로이 이렇게 작은 소형 원룸 주택이 만들어내기는 힘들다 이렇게 해서 공급의 희소성이 이제 따라 들을 수 있는데. 반대로 입지적으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말고도 오피스텔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입지다라고 한다면 그 경쟁에 휘말려서 임대가도 낮아지고 매매금액 다시 되팔려고 해더라도 황금성이 좀 적은 그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근처의 입지에 이런 새로이 나타나 탄생되는 어떤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냐 안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8%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건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 즉 값이 올라가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익형이라는 잣대에 나중에 시세 가치까지 올라간다면 그게 어찌 보면 부동산 최고죠. 투자에서는 최고일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수익이 우선이냐 차익이 우선이냐 놓고 봤을 때는 차익의 우선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사이드적으로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가 투자를 한다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네. 여기 같이 인근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 또다시 대체재인 공급 물량으로 나타날 곳이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거를 빼고요. 주거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원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훨씬 유익할 수 있다. 즉 오피스텔 같은 대체재인 어떤 공급적인 측면의 경쟁자가 크게 없는 곳 이런 쪽이 나중에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팁을 드리자면 이 그런 지역이 어떤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봤을 때는 수익형에다가 투자자까지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수요층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이런 부분은 세미나에 오셔서 네. 직접 한번 자문을 얻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투자 목적을 차익에 둔다면 이 공급 과잉 우려가 없는 쪽으로 투자 형태를 바꿔보는 것도 더 낫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을 주셨는데요. 세미나, 이 새해 첫 세미나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새해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정책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세미나 가셔서 그런 정책 변화도 꼼꼼히 한번 되짚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그동안 주택 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폐지됐습니다. 반면에 취득세율은 낮아지는 등 부동산 제도의 변화가 많습니다. 2014년에 달라진 주요 부동산 제도를 임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선방한 분양시장. 최고 1,66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져 분양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취득세 부담도 낮아집니다.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4%씩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6억 원 이하 1%, 6억에서 9억 원 사이는 2%,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3% 세율로 영구 인하되는 것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한층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무거운 세금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인 6%에서 38%의 세금만 부과하면 됩니다. 올 4월부터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 증축도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은 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층수를 최대 3계층까지 높일 수 있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6억 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신규 분양, 1주택자의 기존 주택 구입 시 한시적으로 감면됐던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다시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3개월 만에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지난달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0.21%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재건축 아파트는 0.1%, 서울은 0.14% 올랐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주택담보부 대출이 오늘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운영해온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 대출로 통폐합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별로 차등 적용해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연 2.8에서 3.6% 사이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연장되는 등 저소득 주민의 거주 안정 지원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부터 매입 전세 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입주자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섬지역 대학생들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세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고 복학생도 제대 후 전세 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방송될 MTN 투데이에서는 급락으로 마감된 새해 첫 주식시장 흐름을 점검합니다. 실적 쇼크에 엔화 약세까지 이어지며 코스피는 단숨에 1960선까지 밀려났고 삼성전자와 자동차주는 급락했습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 궤도에 정착시키기 위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우석 경제팀 개각설에 대해선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순수하게 금융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전업가를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권업 재편을 계기로 금융전업가를 육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올해 목표를 다짐했습니다. 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등이 올해 신년사 화두였습니다. MTN 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반등,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확대 시행 등 긍정적인 소식들 연초부터 참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기쁨, 돈 되는 매물정보에서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 보시다가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077-6394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동주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정보가 주셨나요? 네, 그 대규모 이주 수요에 의한 꾸준한 집가 상승과 황금 노선 연장으로 인한 확실한 가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길동에 위치한 역세권 투룸 주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가치 상승. 아우,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양팔석 대표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두 개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서울의 최중심에 3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역의 핵심 지역인데요. 바로 부가연 뉴타운 제3구역과 멀리 우리 이동주 대표께서도 소개해드린 길동 바로 옆에 있는 암사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곳의 정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 부가연 뉴타운 3구역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부가연 뉴타운 3구역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아현역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총 5층 건물 중 2층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9,500만 원, 전세 보증금 4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 7,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연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업성이 높다라고 키워드를 던져주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저렴한 급매물이라는 것이죠. 실제 물론 매매가는 1억 9,500만 원이지만은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있는 재개발 입주권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저렴한 그런 급매물임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매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매물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24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데 총 투자 비용 자체는 매매가를 포함해서 약 한 4억대 초반. 그런데 주변 시세가 현재 5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1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그것도 8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약 한 4년 뒤에는 1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입주 시까지요.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자금 부담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전세가 비율만 해도 3억 8천만 원인데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물론 무이자는 아닙니다.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있지만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좀 낮다라고 하셨는데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교통이 안 좋으면 앞으로 상승할 가치가 좀 없기 마련입니다. 입지나 뭐 교통 부분 괜찮은가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지가 좋은 점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아파트 시세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전철 2호선, 바로 서울의 최중심 전철 시청역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 위치해 있는 충정로역과 아현 전철역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정거장을 더 내려가시게 되면은요, 공덕역입니다. 여기는 5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코드로 풀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잘 발달된 철도망과 더불어 교통 여건이 아주 좋다. 주변에 명문 대학들이 아주 포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환경이 좋다는 것이죠. 뒤에 안산의 풍부한 녹지 환경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연환경이 좋고요. 더구나 주변에 개발 토지가 풍부하다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부가연 뉴타운 내에서 최중심에 위치한 바로 부가연 3구역 4,600세대로 구성되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가연 뉴타운 3구역. 사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잘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이미 받았으면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내년 중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주비를 받아서 철거가 진행이 되면 바로 내후년, 바로 2015년경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은 동호수 추천과 더불어 일반 분양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 한 4년 뒤에는 입주가 예상이 되죠. 더구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현재는 물론 다세대 주택이긴 합니다만은 여기는 그 바로
GS 자위건설과 롯데캐슬의 그야말로 초대형 그 시공사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사가 지정될 정도로 4,600세대로 구성이 되는 그야말로 메머드급 재개발 아파트로 탄생이 되는데요. 이 단지 안에는 학교,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기 때문에 더더욱 쾌적하고 아주 환경이 좋은 또 그 주민들과의 어떤 그 유대와 아주 좋은 그런 아파트의 명품 아파트로 탄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타운 지역들도 곳곳에 있지만 희비가 엇갈린 지역들도 상당합니다. 이 희비가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변 개발 소식도 좀 풍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변의 개발 노지가 아주 풍부하다는 것이 또 장점이기도 하죠. 여기는요, 그 3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아현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돈이문 뉴타운을 포함하게 되면 3만 3천 세대로 구성이 되는 그야말로 신도시급 규모로 탄생이 된다. 그것도 어디에? 바로 서울의 최중심 시청 옆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적인 측면이 매우 좋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2030 도시 기본계획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유념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본계획에 근거해보면요. 이제 서울이 3도심 7광역체계로 재편이 되죠. 그랬을 때 지금이 아니고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미래 가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2030 도시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광화문과 영등포 여의도를 잇는 핵심 지역, 바로 이 배후 주거지로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의도가 또 가깝다는 것이 장점이죠.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의도거든요. 이 여의도가 전철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면 있기 때문에요. 계속적인 임대 수요도로 매수 풍부한 매수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네, 여의도와 가깝다라는 말 제 귀도 좀 쫑긋하는데요. 입지나 개발 요건 부분이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이 가격 메리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격 어느 정도로 괜찮은 편인가요? 가격이 아주 착하다. 또 금매물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매매가는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9,500만 원이고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 현재 그 집주인이요, 실제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안아준다고 하죠. 현재 그 근저당권 자체가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4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주인이 비워준다고 하면 약 7천만 원 내지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7천에서 8천만 원의 전세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거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놓은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주가 되죠. 그랬을 때 대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대출을 이제 활용하시게 되면은요, 실제 투자 비용은 8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8천만 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다면 재개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쉽습니다. 뭐 권리가의 비례율, 뭐 감정평가 간단히 내려놓으시고요. 24평 아파트를 들었는데 내가 총 들어가는 부담금 얼마? 4억대 초반. 그런데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 얼마? 5억 3천 정도. 그렇다면 작년에 아현상구에게 조합원 분양 말고 일반 분양분, 그것도 비로얄 층, 5층을 분양가 5억 3,100. 그렇다면 자, 4억대 초반에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하면 이미 높은 시세 차익은 당연하다. 그것도 약 한 160%. 그러니까 8천만 원 이외에 추가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요. 1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예상해 본다고 하면 160% 이상의 높은 시세 차익이 4년 뒤에는 얻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출 활용 시 실제 투자금의 8천만 원 정도, 또 4년 후 입주 시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는 말 덧붙여 주셨네요. 부가현 뉴타운 3구역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동주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길동으로 가볼 텐데요. 간단한 정보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9분 다리역 도보 6분이고요. 준공 시기 2013년 12월이었습니다. 6층 건물 중 6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길동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포인트겠죠? 네, 당연합니다. 3천만 원 소액 투자라는 것, 또 하나 여기는 그 실수요자, 든든한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인해서 안정적 임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대규모 이주 수요지의 배후 주거지입니다. 확실한 배후 주거지로서 꾸준한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9호선, 그러니까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됨으로써 지역 자체가 더블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된다. 즉 확실한 가치 상승이 예정돼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사진을 보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는 게 벌써부터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길도 아까 이 역 이름이 좀 특이했어요. 구분다리역에서 가깝다 하셨는데 네. 어떤 입지인가요? 네, 조금 낯선 역일 수도 네. 있겠죠. 구분다리역, 길동과 바로 한정거장 두고 있는 구분다리역인데 바로 이 본 매물은 구분다리역을 도보 6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이 있는 길동 지역은 녹지 공간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는 것은 즉 그 지역이 향후 충분히 선진국형 주거단지로 변모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지역은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입니다. 즉 높은 미래 가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충분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지역은 강남 3구에서의 지속적인 실수요자 유입뿐만 아니라 이 경기권에서 즉 하남시나 구리권, 이 경기권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할 때 첫 지역으로 선택하는 곳이 바로 이 강동구 지역입니다. 특히 전철역 주변에 있는 본 매물처럼 전철역 주변에 있는 주변을 아주 선호하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실수요자들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는 곳이다. 이로 인한 안정적 수요자가 확보돼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이렇게 주거타운만 아니라 대규모 업무타운까지도 들어오는 곳입니다. 대형 업무단지가 조성된다. 즉 인구와 자본이 모이는 곳이다. 이는 곧 꾸준한 집가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추게 되는 곳이다. 즉 주거지의 집가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요소, 자 인구가 모이고 자본이 모이고 지역이 개발이 되고 여기에 2020년 완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9호선 4단계 연장선까지 교통 호재까지 들어가는 곳이다. 즉 모든 필수 요건을 확보하게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요. 이 지역 옛 지명이 곡교리라고 합니다. 네. 이 곡교리에 구분다리가 있었대요. 네네. 그래서 구분다리역이다라는 이름 유래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셨는데요. 이 수요 부분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개발 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수요보다도 미래 수요가 중요하죠. 특히 이 지역은 고덕주공 2단지, 고덕주공단지와 둔촌주공단지의 딱 중간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당장 내년 8월이면 고덕주공 2단지 약 3천여 세대가 이주를 시작하죠. 또한 올 8월이죠. 또 올 하반기면은 둔촌주공 약 6천여 세대가 이주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총 9천여 세대가 이주를 시작하게 되고 향후 이 강동구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약 3만여 세대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와 매매가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 지역은 단순히 주거지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타운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약 7만여 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단지, 대한민국 최초죠. 이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이 강동구 지역이 자족도시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 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교통호재 빼놓을 수 없겠죠. 9호선 4단계가 들어오게 되면 본 매물과 도보 7분 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9호선 4단계 여기 이렇게 되면 본 매물이 있는 지역은 더블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된다. 즉 가치 상승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자족도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족도시가 부동산 매물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역이 자족도시라는 건 직주 근접이 최적의 요건을 갖춘다는 네. 것이죠. 자, 세대가 변화하고 현대사가 바빠지면서 직주 근접을 아주 선호합니다. 즉 직장과 30분 거리 내에 있는 주거지가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야만큼 수요가 몰린다. 수요가 몰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집가와 집값은 당연히 상승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사진이 굉장히 좋게 소개가 돼서 저희가 좀 계속 궁금했거든요. 건물 네. 특징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며칠 전입니다. 며칠 네. 전, 2013년 12월이었으니까요. 며칠 전에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고요. 총 6층 건물입니다. 또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거의 100% 주차를 확보하고 있다. 참 보기 드문 그런 유형이 되겠고요. 특히나 내부 구조가 방 두 개와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선호를 하겠죠. 여기에 엘리베이터와 철저한 보안 시스템, 여기 무엇보다 중요한 완벽한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본 매물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한껏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강동구 길동 가격 메리트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매매가가 2억 원입니다. 본 매물과 동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도 주변에서 분양가 자체가 2억 3천에서 4천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시세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 상당히 저렴한 매물이고요. 또한 해당 지역은 실수요자의 유입이 많은 만큼 임대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의 이주 수요자들은 방 두 개와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주택들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 이주 수요자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유형이 바로 이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가장 현 시장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최적화된 매물이다. 때문에 분명한 가치 상승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요자가 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입지여건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강동구 길동 매물 정보였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올 한 해도 이분의 가슴팍 S가 빛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년도 2012년 8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매매 금액 1억 2,500만 원이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7,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강동구입니다. 아까 길동 옆에 암사동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점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강동구라는 점이고요. 실투자금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만 투자해서 묶어두는 것이 아니죠. 연 소득 약 300만 원에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실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10%의 높은 임대 수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 노후주택가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높다. 그 이유는요, 강동구 바로 2015년 강동구 종합발전 계획이라는 그 기본 계획에 근거해 보면은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암사동 이 지역에 이 매물이 소개한 이 지역에 재개발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이 될 때는 미래 아파트 입주권과 더불어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요, 자. 안전성, 우리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안전성이죠. 두 번째는 환금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물 자체는요, 오픈형 원룸 형태가 아니고 분리형 원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공급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서요, 환금성 측면에서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거기다 높은 수익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박자를 모두 갖춘 그런 매물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의 지도에서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도 눈에 띄었고요. 암사역이나 명일역도 굉장히 가깝고 또 앞에 한강까지 지도로도 굉장히 입지가 괜찮아 보였는데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좀 전에 그 우리 이동주 대표께서 네. 설명드리신 그 길동 다세대 주택 물론 추천드리고 아주 좋습니다. 네.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이쪽 그 제가 조금 차별화된 그런 입지역을 말씀드리면 이 암사역 주변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가 바로 한강공원이 가깝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철 8호선의 노선을 이제 특징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 5호선은 일반적으로 그 천호역을 지나서 바로 강북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8호선 자체는요 바로 잠실 천호를 지나서 잠실로 이어지는 강남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 바로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강남에 직장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라든가 전철 노선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주변에 생활 피니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또한 개발 토지가 풍부하다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는 암사 전철역에서 약 4, 5분 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지역 개발 소식들, 뭐 이주 수요 얘기도 언뜻 해주셨는데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나요? 네, 그 개발 호재 자체는 그 길동 개발 호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네. 제가 크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재건축 이주 수요. 그렇습니다. 고덕주공 2단지와 7단지까지 둔천주공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되겠는데 자그마치 임차인 비율만 해도 15,000세대. 이 사람들이 임차 보증금이 7천만 원에서 1억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건축 이주 수요를 해서 받고 어디 이주를 할 때는요. 서울에 둥지를 틀기 참으로 어렵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이 암사역 내지는 길동 주변에 둥지를 틀게 되는데 그랬을 때 분리형 원룸 주택의 수요층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높은 시세 차익과 더불어 큰 미래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또한 8호선 연장 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내선인데요. 이래 올해 초에 착공이 예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내 신도시까지 가게 될 때 전철 노선에 그 추가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 여건이 좋아짐으로 해서 땅값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지어진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건물입니다.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 메리트 한 번에 부탁드려요. 네, 가격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죠. 1억 2,500만 원이 되고요. 현재 임차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50만 원의 임차인이 들어 있습니다. 자, 대출 7,500만 원 이랬을 때 실제 투자 비용 불과 3천만 원인데요.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연 300만 원의 실소득이 주어지는 연 수익으로 치면 10%의 높은 임대 수익과 더불어 미래 개발이 진행돼서 이주 진행 때 큰 시세 차이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오늘 함께하신 이종규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일정 좀 볼게요. 2014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합니다. 1월 7일 화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02-2077-6394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소식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4번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양팔석 대표, 이동주 대표였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